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내는 저는 작은 1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기혼 여성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1인 공방은 미가공 상태의 금붙이와 원석 상태의 보석을 의뢰받아 직접 장신구로 가공하는 귀금속 공방이에요.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시작해서 기혼 여성이 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저와 남편이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하던 무렵에 귀금속 공방과 예비신부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이나 결혼 준비를 막 했던 무렵에 그때나 저의 귀금속 공방은 홍보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아 아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사모님 고객들로 몇 달씩 대기 순번은 기본이었을 만큼 내실이 충실한 공방이었죠. 저는 부잣집 사모님들인 단골 고객들과 업계 관계자로부터 마에스트로, 장인이라는 칭찬을 달고 다녔어요. 자화자찬인 것 같아서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마에스트로와 장인은 저의 노력과 정직 그리고 실력으로 당당히 얻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암튼 삶의 터전이 귀금속 공방이니만큼 저는 늘 금붙이와 보석들을 만지며 살아왔어요. 물론 그 금붙이와 보석들은 고객님들이 직접 가져왔거나 저의 공방으로 배송시킨 것들이었기에 저의 물건들은 결코 아니었지만 장인이라는 이름값에 걸맞은 세공 비용만으로도 당시에 이미 저는 큰 재산을 이룬 상태였죠. 그럼에도 헛된 사치 따위를 부리는 법 없이 늘 수더분하고 검소했어요. 주 고객층인 부잣집 사모님들 중 돈 때문에 폐가망신하는 사례를 익히 접해왔던 덕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사모님들 이야기를 종종 목격했던 저는 그럴수록 더더욱 정직과 신뢰를 철칙같이 지키며 괜한 돈 욕심을 멀리하고 살아왔는데 마침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덜컥 나타나 주었으니까요. 그는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좀처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직하며 반듯한 남자였고 그런 남자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오직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펼쳐질 것 같았어요. 대학 입시 학원을 몇 개 운영하는 원장이자 갑부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모님인 예비 시모가 결혼을 반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가던 날부터 예비 시모의 결혼 반대는 시작되었어요. 시모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게 신경 써서 차려입은 저의 차림새부터 트집을 잡았죠. 시댁들 자리에 처음 인사 온다는 애가 넌 그게 지금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복장이라고 보니? 아, 네. 제 차림이 불만스러운 모양이신가 봐요. 당연히 불만이지. 우리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야 대단한 부잣집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 꽤 사는 집안인데...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어머님 생각처럼 시댁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화려한 걸 좋아하진 않지만 예의를 갖춰서 단정하게 신경 쓴 거예요. 됐고, 그런 옷은 어디서 사니? 시장바닥? 그거 싸구려 보세 맞지? 어머님이 입고 계신 명품처럼 품격 있는 옷은 아니지만 신뢰가 될 만큼 격떨어지는 복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사, 어떻게 보면 네 딴에는 나름 신경을 쓰기는 쓴 차림새인 모양이구나. 돈벌이도 안 되는 목공예쁜 공방이나 운영하는 처지에 거적대기나 누더기 같은 행색 말고 그래도 옷 비스꾸무리한 걸로다가 챙겨 입고 온 걸 보면 말이다. 목공의 공방이요? 아무튼 나도 들을 만큼 다 듣고 생각이 있으니 반대하는 거야. 예비 시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저를 향한 두 가지 오해였어요. 첫 번째 오해는
저의 소탈한 차림새였죠. 그 차림새를 본 예비 시모는 제가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안 거죠. 그만큼 친정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양가의 경제적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죠. 제가 귀금속 세공 장인으로서 이미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요. 예비 시모의 두 번째 오해는 제가 운영하고 있던 1인 귀금속 공방에 대한 오해였어요. 저의 귀금속 공방을 목공예품 공방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죠. 예비 시모의 말에 따르면 저의 귀금속 공방을 이렇게 생각했다더라고요. 왜 그런 곳 있잖아요. 민가 하나 없는 국도변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 눈에 띄는 주변에 인가 하나 없이 너무 생뚱맞은 자리에 있는 데다가 장승 같은 장식물들로 가득한 분위기 탓에 저긴 뭐하는 곳이지? 살짝 그런 곳이요. 괴팍하며 돈도 없이 가난하기만 한 장인이 목공에 평생을 바친답시고 막걸리에 취해 예술을 하는 그런 느낌의 곳이요. 물론 목공예품 공방에 대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예비 시모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일 뿐 저야 당연히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목공예품 장인분들을 존중하죠. 예비 시모가 잘못된 선입견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저는 목공예품 장인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날의 첫인사는 저를 향한 예비 시모의 오해로 인한 결혼 반대 속에서 끝이 나버렸고 저는 예비 시모가 계속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나 하는 깊은 걱정을 품은 채로 무거운 걸음을 돌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를 공방에 데려다주고 돌아오기 무섭게 예비 시모가 남편을 붙들어 앉혀놓고 또 결혼을 반대했어요. 제가 없는 자리이니만큼 아주 노골적인 강요였죠. 어디서 잡상인을 애인이랍시고 데려와 데려오기를. 잡상인? 누가? 그 사람이? 목공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들 신세야 뻔하지. 잘 돼봤자 고속도로 휴게소 좌판에서 쌀떼기 없는 것들이나 팔 것이고 그나마도 잘못되면 국도변에서 지나가는 차들이나 억지로 붙들어 세워놓고 복조리니 주걱이니 비싸게 강매하는 잡상인 꼬라지일 것이고 어디 엄마 말이 틀렸다든? 뭔가 좀 선입견이 되게 심한 모양인데 설사 목공예품 장인이라고 쳐도 엄마 말처럼 나쁜 게 아니에요. 선입견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야. 그러니 잡상인 같은 여자 말고 번듯한 집에서 잘 배우고 차만 찾아 다시 만나서 결혼할 생각이나 해. 결혼을 할 거면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자제를 며느리로 드리라고. 그만 좀 해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막 실망감 들려고 그런다 정말. 어쩌겠니? 실망해도 별 수 없는 일인 것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수준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은 절대 반대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엄마 혹시나 돈 보고 결혼 허락할까봐 그 사람 재산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덮어놓고 반대한다면야 어쩔 수 없지 뭐. 솔직히 굳이 따진다면야 한참 모자란 쪽은 우리 집이지. 그 사람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만 해도 엄마 학원이니 뭐니 내 재산까지 다 포함한 우리 집보다 훨씬 많을걸?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인정받는 장인인지 알면 이런 얘기 절대 못해요. 흠, 꼴랑 목공의 공방이 돈이 있어봤자 푼돈이나 되려고? 엄마는 학원 원장이면서 사람이랑 대화하는 태도가 왜 그래? 그런 태도로 학생들 어떻게 가르쳤지? 제발 사람 말 좀 제대로 들어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 목공의 공방 아니라니까. 아니면 어디 시골구석 한지공방 뭐 그런 거라니? 그래봤자 거렁뱅이 신세 거기서 거기지 뭘. 일단 가서 봅시다. 직접 눈으로 보자고요. 입으로 100번 말해봤자 어차피 안 믿을 테니까. 며칠 뒤 남편이 예비 시모를 직접 데리고 저의 귀금속 공방을 찾아왔어요. 예비 시모의 오해와 결혼 반대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종의 견학 차원이었죠. 그렇게 저의 공방에 견학오게 된 예비 시모의 눈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휘둥그레졌어요.
저희 공방에 널려있는 금붙이와 보석 무더기를 직접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더욱이 부잣집 사모님들로부터 90도 인사를 받아가며 보석 세공사로서 존중받는 저의 모습과도 직접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그제야 비로소 저를 향한 생각이 모두 오해였음을 깨달은 예비시모는 미안하구나. 내 생각이 짧았던 모양이야. 다 내 오해였고 그 점 거듭 사과하마. 아니에요. 워낙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직업이라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인걸요. 아무리 그래도 잘못은 분명 잘못이고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옳은 일이지. 그렇게 말한 예비시모는 저에게 사과했고 저의 손을 덥석 잡아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마에스트로라고 그러나? 특정 분야의 장인을 지칭하는 말 말이다. 난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큼 인정받는 마에스트로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니. 그저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 정직히 열심히 해왔을 뿐인데요 뭐. 부끄러울 일 아니야. 되려 어깨 쭉 펴고 당당해야 할 일이지. 우리 며느님의 평생의 노력을 깎아내려서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고 또 반성할게. 어머님.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부탁하마.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시애미를 용서하고 내 아들과 결혼을 해주련? 그럼요. 며느리가 되어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헛된 돈 욕심에 빠져서 남편에게 피해가 가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저도 약속해요. 그날 저와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예비시모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고 예비시모가 계속 반대하면 어쩌지? 싶었던 저의 고민 또한 하늘 멀리 날아가 버렸죠. 이후로도 한동안 예비시모는 훌륭하고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본인이 언제 결혼을 반대했었냐는 듯 마치 친정엄마처럼 친근하고 살갑게. 하지만 부잣집 사모님들을 주 고객으로 둔 귀금속 공방을 운영해오며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척을 해봤자 착한 사람 가면 뒤로 숨겨놓은 칼날을 언젠가는 반드시 들켜버리고야 만다는 깨달음이었죠. 예비시모가 딱 그랬어요. 저를 업신여기며 결혼을 반대했던 일을 뉘우치던 모습부터 친정엄마처럼 자애롭고 살갑게 저를 대하던 행동들까지 모두 다 연기였어요. 저희 공방에 견학을 오던 순간 휘황찬란한 금붙이와 보석덩이들을 마주하며 돈 욕심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연기 말이죠. 그런 예비시모의 흑심이 드러나던 때는 제가 직접 만든 폐물을 예비시모에게 선보이던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제가 직접 만든 결혼 폐물을 예비시모에게 선보이면서 또 하나의 폐물 세트를 꺼내놓았어요. 폐물 한 세트는 남편과 예식장에서 교환할 반지가 포함된 폐물이었고 두 번째 폐물 세트는 예비시모의 선물이었죠. 다만 재벌집 결혼식만큼 휘황찬란한 폐물까지는 아니었는데요. 바로 그 재벌집 결혼식만큼 휘황찬란한 폐물은 아니다 라는 지점에서 결혼을 반대하던 예비시모가 돈 욕심으로 인해 결혼을 찬성하게 되었다는 검은 속셈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예비시모는 제가 꺼내놓은 두 폐물 세트에 대해 하찮다는 태도로 일관했거든요. 심지어 그 두 폐물 세트는 제가 직접 가공한 일종의 작품인데다가 너무 사치스럽지도 않으면서 격식 차리기에 훌륭한 수준의 폐물 세트였는데도 말이죠. 제가 그런 내용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예비시모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솔직히 많이 불쾌하구나. 네? 며느리가 될 자리가 못사는 가난뱅이 처지도 아니고 시댁이랑 시애미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꼴랑 이따위 하찮은 걸 폐물의 선물이랍시고 들고 와 들고 오기를. 그러니까요. 그게 어머님, 다시 잘 설명하자면 보기보다는 많이 귀한 폐물들이거든요. 일종의 작품격인 폐물이기도 하고요.
가격대도 저희 결혼의 격식 차리기에는 아주 훌륭한 공방에 널려있는 귀금속들은 전부 어디다가 꽁꽁 꼬불쳐놓고는 겨우 이딴 걸 가져오고서는 아주 너만큼은 못 사는 시댁이라고 너만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는 시엠이라고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시어머니는 저희 귀금속 공방에 있는 금붙이와 보석들이 전부 저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 금붙이와 보석들은 모두가 고객들의 소유물이거든요. 제 공방 오시면 사람들 대부분 그 귀금속들이 다 저의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좀 달라요. 이제 와서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라도 없어야 속아 넘어가지.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는 세공사로서 세공 비용만 받을 뿐 세공 과정에서 발생한 금가루 먼지까지 하나하나 주인인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가 시애미를 아주 바닥까지 무시하려 드는구나. 내가 이래봬도 고3들 숱하게 명문대 보낸 학원 강사 출신 원장이야. 배워도 너보다 몇 배는 더 배웠고 어디 가서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란 말이다. 근데 어디서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 취급을 해 감히.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는 무슨 얘기? 우리 집안을 얼마나 만만하고 저렴하게 봤으면 결혼 폐물까지 저렴하게 치를 생각을 한다던. 난 그게 불쾌해서라도 이 폐물 인정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 이따위껏 내 눈앞에서 썩 치우고 생각이 있는 며느리라면 꼬불쳐놓은 귀금속들로다가 제대로 된 폐물을 다시 만들어다 가져와. 그날 저는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폐물을 선물로 가져갔으면서도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와야만 했죠. 남편은 저를 공방으로 데려가는 내내 저의 눈치를 살폈어요. 낳아준 친엄마인 예비시모가 무척이나 부끄럽다는 눈치였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날 저와 남편의 눈에 비친 예비시모의 모습은 돈의 눈먼 폐학질 그 자체였거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이 결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에 빠지고야 말았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에 절대 이별을 택할 수도 없는데 예비시모의 탐욕을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해봤자 불행한 날들이 너무 뻔하게 그려졌기 때문이었어요. 저희의 사랑을 지키자면 예비시모와 의절하고 결혼을 하는
있어서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면 차라리 없는 셈 치면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근데 지금 엄마 행동은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어 보여. 넌 잠자코 있어. 고부 갈등에 아들 남편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또 혼자서 오해하고 있네. 그렇게 모르겠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지금 이건 고부 갈등이 아니라니까. 남의 집 귀한 부인한테 생판 남차진 아줌마가 와서 폐악질이나 부리고 있는 꼴이지. 뭐? 나? 너 지금 남이라고 했니? 네가 어떻게 이래?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사람 창피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 대꾸를? 됐어요. 나 엄마 자식 안 해. 앞으로 안 하려고요. 그니까 여기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 가세요. 가서 제발 그놈의 돈 욕심 좀 버리고 제대로 좀 살아봐. 마지막 부탁이야. 그날 저와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와 결국 의절했어요. 저는 남편을, 남편은 저를, 그렇게 서로를 지켜야만 했으니까요. 의절을 선언했으니 이제 남은 건 안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고 예비 시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서로 다독이고 치유해가며 그렇게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일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와의 의절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저의 귀금속 공방에 도둑이 들었어요. 보안용 카드 키를 어디서 구했는지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도둑이 가져간 물건은 단 하나더라고요. 공방의 최고 단골 사모님이 세공을 위해 맡겼던 보석, 5캐럿짜리 최상급 다이아몬드였죠. 그 5캐럿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당시 가격은 현금 1억 상당이었어요. 내심 지피는 구석이 있던 저와 남편은 설마 하는 심정으로 CCTV를 돌려보았고 늦은 밤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다이아몬드 도둑은 역시나. 미안해 정말. 남편들 사람으로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괜찮아. 당신 잘못도 아닌데 뭐.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리 의절했다고는 해도 어쨌든 우리 엄마가 저지른 도둑질인데. 돈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원래 그렇더라. 그놈의 돈 욕심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 입히고야 말더라고. 그런 모습들 내가 많이 보면서 지내와서 잘 알아. 그니까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 당신은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고 우리 둘 다 피해자일 뿐이니까. 피해자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법은 세상에 없어.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와서 그걸 가져간 거야? CCTV랑 보안이랑 철저하잖아. 내 말이. 저와 남편은 며칠 동안에 CCTV를 돌려봤어요. 마침내 단서를 찾아내었죠. 예비 시모와 의절하던 날의 CCTV 기록을 통해서요. 예비 시모가 10억 상당의 폐물 견적서를 들고 공방을 찾아왔던 날. 그때 이미 돈을 제대로 뜯어내겠다는 작정을 하고 쳐들어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내어줄 커피를 직접 타고 있는 사이에 공방의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보안용 카드키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참 몹쓸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예비 시모가 보안용 카드키를 훔쳐낸 금고의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결국 예비 시모는 그놈의 돈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끝끝내 자식마저 이용해버린 셈이었죠. 그걸 알게 된 남편의 실망이 하늘을 찌른 건 어찌 보면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저는 일단 차마 말을 잊지도 못한 채로 친엄마를 향한 실망감에 치를 떠는 남편부터 다독였고 남편이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는 다이아몬드의 주인인 단골 사모님에게 도난 사실을 고백했죠. 평소 저의 올바른 행실을 익히 알고 있던 단골 사모님은 감사하게도 저와 남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며 선을 딱 그어주었고 저희 부부와 단골 사모님은 다이아몬드를 훔친 예비 시모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뜻을 맞추었어요.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죠.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저희 부부의 소유물이 아닌 만큼 부득이한 처사인데다가 자칫하다가는 세공장인으로 살아온 저의 평판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저와 남편이 예비시모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그때, 예비시모는 다이아몬드를 팔아치울 금은방을 찾아 거리를 전전하고 있었나 봐요. 난관에 봉착한 모양이었고요. 출처도 불분명한 5캐럿짜리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감히 함부로 사겠다며 나서는 금은방은 없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결국 숱한 금은방 주인들에게 문전박대당한 예비시모는 절치부심하며 전당포를 향했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현금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전당포밖에는 없는 까닭이었겠죠. 그렇게 막 첫 번째 전당포로 들어가려던 예비시모의 앞에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왔고 그 누군가의 모습을 마주하기 무섭게 예비시모는 사색이 되었어요. 누구겠어요? 경찰을 대동한 저와 남편이었죠. 경찰과 저희 부부를 마주한 예비시모는 잠시 당황하더니 불길하고 불안한 표정을 애써 지워가며 악다구니를 치기 시작했어요. 평생 안 볼 것처럼 굴더니만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나타난다든? 저희도 그러면 마음이나마 얼마나 편했을까요?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지언정 혹시나 어머님이 그놈의 돈 욕심으로부터 벗어났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말 끝마다 그놈의 돈 욕심, 돈 욕심. 내가 이래서 너를 몹쓸 년이라고 했던 거야. 입만 열어대면 시댁 무시에 시애미 무시가 매번 정도를 넘어서서. 그만하세요. 누구 잘못이고 누가 몹쓸 사람인지는 어머님 스스로가 벌써 다 증명해버린 상황이니까. 뭘? 내가 뭘? 저희가 경찰이랑 괜히 왔겠어요? 찾아가는 금은방마다 문전박대 당했고 결국 전당포밖에 갈 곳 없는 처지라는 거 모르고 왔을까요? 생사람 잡지 말거라. 난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도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쫓겨났던 금은방 한 군데서 경찰에 제보했어요. 수상한 여자 하나가 구매 내역도 입증 안 되고 보증서조차 없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팔겠답시고 온 금은방을 다 쏘다니는 중이라고. 아무래도 도둑 같다고요. 혹시 돈 안 신고된 다이아몬드 있으면 근처 전당포에 잠복 한번 해보라던걸요. 그런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는 곳은 장물합이 아니면 전당포밖에 없으니까요. 증거 있어? 증거야 널리고 널렸죠. 귀금속 취급하는 공방에서 그 흔한 CCTV 안에 안 깔아놓았을까 봐서요.
제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탄식을 터뜨린 시몬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칠 생각이 없다는 듯이 또 악다구니를 쳤어요. 부모 자식, 시부모 며느리 사이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시애미를 감히 범죄자 취급을 할 수가 있어? 당신들 경찰 양반들도 마찬가지야. 시애미가 며느리 물건 좀 가져갔기로서니 멀쩡한 사람 뒤나 밟고 다니는 게 정당한 법이야? 내가 당신들 싹 다 인권유린으로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썩 물러가서 다들 옷 벗을 각오로 기다리기나 해. 하지만 경찰들은 당신은 지금 절도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거라며 계속 연행을 거부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진다며 예비시모를 신사적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궁지에 몰린 예비시모의 폐악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죠. 그래서 누차 설명했잖아요. 공방에 있는 귀금속들은 모두 다 고객들의 소유물이고 저는 세공 장인으로서 공인비만 받을 뿐 세공 과정에서 나오는 금가루 하나하나 전부 고객들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절도가 맞고 어머님은 도둑질을 저지른 게 맞아요. 또 결국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님 스스로가 자초한 거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돈 욕심에 빠져들지 않았다면 이런 불상사는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아들 며느리와의 인연도 스스로 끊어낸 셈이니까요. 이제 좀 알겠어요? 당신 신세 당신 스스로 망쳤다는 거. 경찰에서 예비시모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다이아몬드의 주인인 단골 사모님은 물건도 찾았으니 제 얼굴을 봐서 없던 일로 처리해 주시겠다고 선처를 베푸셨어요. 최근엔 학원을 운영해오던 예비시모가 학습지 방문 판매원이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소문을 듣자 하니 예비시모가 운영하던 대학 입시 학원들이 전부 폐업 처리된 탓에 거지꼴이 되었다더라고요. 예비시모가 도둑질을 하다 걸렸다는 소문이 학부모와 강사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이래요. 하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 도둑이라는데 어느 집 부모가 귀한 자식을 그 학원에 보내겠냐고요. 저는 귀금속 세공사로 명성을 더 떨친 덕분에 작년부터는 이탈리아 현지 장인과의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협업을 하게 되면서 저의 몸값이 몇 배로 뛰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이탈리아 현지 장인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세공한 고가의 장신구 세트를 친정 엄마의 생일 선물로 받게 되면서 저와 남편의 아이러니는 더 커졌죠. 좀 웃긴다. 뭐가? 의절한 당신 시어머니 생일이 장모님 생일보다 빠르잖아. 그래서 만약 의절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 이 선물이 우리 엄마의 생일 선물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그건 그렇지. 근데 결국 자업자득 아니겠어?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팔자를 망친 건 본인이니까. 내 말이 그놈의 돈 욕심이 뭐라고. 그래서 나도 아이러니해. 하기사, 덕분에 이거 하나는 더 확실하게 깨달았지 뭐. 내일 금부치와 보석을 가까이 하며 사는 만큼 헛된 욕심은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거. 제 이야기를 쓰면서 보니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번쩍번쩍 금길만 걸으세요. 모두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